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 지지자들을 격한 표현을 쓰는 사람들로 표현하고 자제시켜달라는 요지의 질문을 했던 한 기자를 두고 비난 여론이 높습니다. 기자 자신은 억울했던지 그 질의는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달래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 속에서 한 요청이라고 추가 기사까지 썼습니다. 기자 본인은 비판받는 이유를 모르는 것 같네요. 스스로 사실관계를 찾아 검증하는 인터넷 시대에 기존 미디어의 권위는 예전 같지 않죠.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 시대를 잃지 못한 채 아빠한테 자식들 대신 혼내달라듯 징징거리는 기자한테 누가 박수를 칩니까? 게다가 그 질문지에 깔린 프레임에 불쾌한 거죠. 그 질문에는 작년부터 보수 매체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 지지와 일별을 등치시켜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띈 일부러 몰아가는 그렇게 그 지지자들을 위축시키고 분리시키고자 하는 프레임이 숨어 있습니다. 과거 친노라는 단어의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워 노무현 정권을 일반으로부터 고립시켰던 전략. 성공했던 바로 그 전략의 재판이죠. 그게 통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참 다행입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어제 다스뉴스가 아주 폭발적으로 그죠? 네,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돼서요. 그와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다스뉴스. 저도 어제 유난히 많이 나온다 싶었는데 몇 가지 읊어보죠. 네, 검찰이 다스 전직 임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핵심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140억 횡령 혐의로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에서는요, 다스의 김성우 전 대표와 권승호 전 전무를 최근 소환 조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다스의 자금 결제 라인에 있던 인물입니다. 또 120억 원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요, 어제 경북 경주에 다스 본사와 서울 서초 등에 다스 서울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상은 다스 회장 자택도 포함됐다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를 관둘 때 같이 온 사람들이죠. 같이 온 사람들이고 특히 김성호 사장 같은 경우엔 전 사장이죠. 키맨이다 키맨. 이 120억 횡령권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그 인감 없이는 그 돈을 인출한다는 게 불가능했다는 게 그 격리 전 팀장. 예, 내부 관계자들의 예, 이야기죠. 예, 내부 증언이죠.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감을 보관했던 당사자였기 때문에 120억 횡령의 실체적 진실도 이분이 알고 있다고 봐야 되고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그 유명한 BBK 190억 투자할 때 김경준 씨가 생면 부진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20분 만에 190억 투자해달라고 그래서 투자해줬다. 라는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예. 이분이 사장일 때. 한 젊은이가 찾아와가지고 30대 초반에, 재미교포. 190억 투자해달라고 그래서, 예. 당시 다스 기준으로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모르겠으나, 당시 2001년 기준으로는, 회사에 쌓였던 그 잉여금, 네, 절반에 넘던가요? 그런 돈을 처음 봤는데 20분 만에 그냥 투자했다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돈 투자하라고 주라고 해서 준 거라고 김경준 씨는 주장하는 것이고, 김성호 전 사장은 아니다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던 분이에요.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다스와 관련한 혹은 BBK와 관련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모든 의혹의 핵심에 있는 분입니다. 네, 그래서 수사팀 출범하자마자요 일본으로 출국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귀국해서 검찰 조사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입을 열면 다스 문제는 뭐 거의 절반 이상 해결된다고 봐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분이 이제 수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에 다스 임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했다라는 내부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고요. 채널A가 보도했습니다. 다스 관계자에 따르면 그때 퇴임하고 컴퓨터 껍데기는 그대로 놔두고 안에 하드디스크만 바꿨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과거 자료는 완전히 없다라는 증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퇴임했으니까요. 이제 보호받지 못한다. 뭐 이런 거겠죠. 예. 그런 정황 중 하나다. 예. 네. 그래서 이러한 진술들도 검찰이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정호영 특검도 이번 다스 120억 원 횡령 사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부러 수사를 제대로 안 했거나 수사 내용을 감춘 게 아닌가 하는 혐의로 고발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BBK 특검 당시 검찰 최고 책임자였던 임채진 전 검찰총장의 인터뷰가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 나왔습니다. 다스 120억 원 관련해서 특검한테서 어떤 것도 넘겨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건데요. 검찰이 수사하도록 관련 수사 기록 전부를 인계했다라는 정호영 전 특검의 주장과 180도 다른 내용입니다. 180도요? 네. 네, 완전히 다른. 네. 이럴 경우에 180도 약간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거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야기죠. 정면 특검은 본인들이 이제 수사 결과를 숨기지 않고 검찰에 다 넘겼는데 그 이유는 검찰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당시 검찰총장이나 당시 중수부장 혹은 서울중앙지검장 알아야 할 사람들, 그런 모른다 우리는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조호영 특검 같은 경우에 더더욱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네. 인터뷰 보면요. 임채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혹시라도 기억이 잘못됐을까 봐 관계자들은 다 물어봤다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모두 받은 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쪽. 둘 중에 한 군데 거짓말 하는 거죠, 지금. 예. 자료라는 게 사라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범죄 대상을 알았으면은, 뭐, 입건을 하거나, 이송, 혹은 뭐, 뭐라고. 이송, 이첩, 수사 의뢰, 예. 이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전혀 안 했다는 얘기죠? 예. 자, 이건 동부지검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사건입니다. 120억 횡령했는데, 직원이. 개인 횡령이라고 넘어가 버린 사건. 영장까지 청구하지 않았다라고 어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내용이 영장 청구하지 않았던, 예, 청구하지 않았던 이유는 영장 청구 과정에서 수사 내용이 알려질까봐. 근데 수사 내용이 알려질까봐라고 말해놓고 수사 내용은 이첩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고. 자, 다음 순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다스 독일 법인을 중심으로 폭스바겐사와 천억 원대 수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라고 어제 저녁에 JTBC가 보도했습니다. 이 씨는 다스의 중국 법인 네 군데의 대표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미국 법인의 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0년 전으로 해외 시장에 대한 비중을 늘려왔는데 이러한 기업 구조 재편에 이시영 씨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다스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두 가지,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위장 계열사들이라는 게 있어요. 대기업들이 이제 비자금 만들고 그럴 때 잘 써먹는 방법인데, 다스 주변에도 이 다스의 위장 계열사로 의심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아주 냄새가 나는. 그 중에 하나들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위장 계열사로 비자금이나 이런 게 빠져나가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다스만 압수수색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이미 하드디스크는 교체했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준비를 한 거란 말이죠. 이미 다스는 깡통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 계열사 쪽도 반드시 뒤져봐야 한다. 이건 나름의 취재 결과가 나온 거니까. 수사당국이 참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껍데기 가까울 수 있다. 근데 위장결사 쪽은 지금 압수수색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니까. 돈은 숨길 수는 있어도 증발하진 않거든요. 예. 다스에만 숨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내용 하나하고. 이 폭스바겐 프로젝트를 이시영 씨가, 이명호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한다는 얘기는, 다스 외형상 명부상 대주주는 이상은 씨잖아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아들 이시영 씨는 주식이 한 주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면 다스를 아들에게 어떻게 승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방법이 뭐가 있냐? 외부의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외부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의 실제 주인을 이시영 씨로 한 다음에 그 회사에 다섯 개 일감을 몰아주는 거죠. 예. 일감을 몰아주고 덩치를 키워서 결국은 다스의 물량이 실제로는 이시영 씨가 주인으로 있는 회사의 이익으로, 예.
돌아가게 만들고 다스는 껍데기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네. 중국과 미국에 있는 다스 법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알짜배기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SM이라고는 회사를 만들어서 SM을 등치를 갑자기 굉장히 키우죠. 예, 주변에 다스의 벤더들을 인수합병시켜가지고 자기보다 훨씬 등치 큰 회사들을 그래서 빠른 속도로 외형을 키워서 일가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SM을 키우고 있고 해외에서는 방금 얘기한 해외 법인들, 예, 해외 법인들이 알짜가 되도록 만들어서 해외 법인을 지배하는 방식. 이 폭스바겐 프로젝트도 결국 독일 법인이 어떤 식으로 이제 다스와 관계를 맺을지 모르겠는데 독일 법인의 알짜 이익이 남도록 하고 독일 법인의 대표가 실소유주가 이지영 씨가 된다든가 이렇게 다스를 승계하는 방법을 다스의 이익을 다스는 통로일 뿐이고 다스 이익을 그런 외부 회사들 이지영 씨가 주인 회사라도 다 넘겨주거나 혹은 아예 나중에 다스를 통째로 사버리거나 그런 회사들이 그러면 승계가 되는 거죠. 그런 네. 작업들이 진행되던 와중에 지금 그 일부가 들키는 중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하는 시민의 감시가 작년에 시작되지 않았으면 아무도 몰래 이런 일들이 다 완성됐겠죠. 그런 뉴스 중에 하나다. 네. 독일 프로젝트, 폭스바겐 프로젝트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된 소식 마지막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대중 씨는 재산관리인으로 계속해서 지목됐는데요. 사망 후 상속 과정은 이를 더 의심하게 한다고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62억 원 규모의 상장 주식이 있었는데도 비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냈는데 국세청이 이를 봐줬다라고 SBS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한 4개월 전쯤에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예, 오래된 얘기.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니 뭐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다 있는데 예. 본인에게 가장 불리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는데 그건 김재정 씨 입장에서 그렇고 국세청 입장에서 보자면 또 아니 명백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주식이나 뭐 회원권 부동산 다 있는데 왜 현금화가 안 되는 비상장 주식을 사서 받아줬냐 국세청이 왜 받아줬냐 이런 얘기죠. 덕분에 플란다스의 개도 작동할 수 있게 됐지만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네, 당시 국세청장이었던 이용동 씨에게 취재진이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특혜를 주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의혹에 대해서 일축했다라고 합니다. 뭐가 불가능해요? 결과적으로 특혜가 일어났는데. 네. 자, 다음 순은요. 네, 김태형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과 상의해서 아랍에미리트 비밀 양해각서를 맺은 증거가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밝힌 바인데요. 어제 TBS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에 출연해서 한 말입니다. 저는 이 뉴스가 왜 언론의 주목을 현재 뭐 후속 보도가 없더라고요. 받고 있지 못한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현재까지 나온 UAE 관련 뉴스 중에 오늘의 주시입니다. 가장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다. 이게 이제 그 유사시에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됐다는 것은 그 주장은 김태형 장관의 고백으로 확인이 됐어요. 네, 자백을 네. 한 거죠. 네.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과연 이 일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았느냐. 물론 몰랐다는 건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군대를 해외에 파병하는 문제를 군 통수권자가 결재하지 않았는데 국방장관 마음대로 타국과 사인을 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네, 김태형 전 장관이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더구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 김태형 장관이 굳이 자기가 그걸 혼자만 알았다고 인터뷰했다는 거예요. 저는 왜 혼자 독박을 쓰느냐. 뭐 법적으로는 그렇다고 해도 김태형 장관을 강력하게 처벌할 방법이 그다지 없다. 현재 공소시효가 지났다라는 지적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방법, 그런 것도 있고 또 본인이 입을 닫으면 뭐 이대로 끝날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종대 의원이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알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걸 입증해 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외교부 전직 직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결정적인 분이죠. 예, 자신에게 이분. 제보한 사람이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번역을 했고 영문으로 있던 걸 번역하는 과정에 그 내용을 알게 됐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이미 사인이 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바로 청와대 보고용이라고 했다는 거단 말이죠. 네, 당시 국방부 실무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윗분의 뜻이다, 청와대 네. 보고용이다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사안을 주목하냐면 두 가지 지점입니다.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바로 타격을 줄 수 있는 길목에 있는 증언이기도 하고 결정적인. 또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가 지금까지 막힌 지점들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문제없이 수사받고 있던 그 변창호 검사가 자살한다든가 국정원 정치호 변호사, 특히 정치호 변호사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지금도 자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굉장히 의문의 자살. 그리고 법원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미 구속돼 있던 김관진 전 장관이나 임관빈 전 실장이나 아주 무리하게 누구도 납득할 수 없게 현재까지도 석방해버려요. 이미 구속된 사람을. 그리고 김태호 기획관은 영장을 기각해버리고요.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일련의 일들을 생각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던 수사가 이런 일들로 결정적 맥이 끊겼거든요. 그래서 그 수사는 중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예.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이분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는 결정적 길목에 서 계신 분이다. 우린 몰랐는데 김정대 의원이 그걸 최초로 밝힘으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걸 알았다는 내용과 함께 그 알았다는 걸 이분이 입증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저는 이분이 하루빨리 공개적으로 나와서 인터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네. 주변에 나는 절대 자살 같은 거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엔 제가 이런 말 하면 과민하다고 했었는데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예.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뉴스가 TBS TV에서 브리핑에서 다루는 처음 특종인데 저는 그래서 후속 보도가 많이 될 줄 알았는데 후속 보도가 전혀 없어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다. 그래서 김정대 의원을 오늘이라도 바로 인터뷰를 연속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 바쁘셔가지고 예, 다음 주 월요일에 하기로 했는데 이 뉴스는 중요하고 그리고 이분이 매우 중요하다. 자, 꼭 건강하셔야 됩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국방부가 어제 국군기무사령부의 조직적인 감청 지시나 증거인멸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군 기무사의 댓글조사 TF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기무사가 감청을 통해서 사전에 이를 알았고 증거인멸 등 수사방해 행위가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가 지난달 20일에 기무사 감청 사건 조사팀을 구성해서 수사를 진행했고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군이 군을 조사해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온 중에 없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감청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과가 났습니다. 이제 군의 특수성이란 말을 우리가 계속 하잖아요. 넘어가지고. 그렇게 군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는 이유는 사실은 적과 상대하는 특수성 때문에 인정해 주는 건데 이거는 그 특수성 뒤에 숨어서 사실 국내 정치에 개입한 거잖아요. 특수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안이고 이건 저는 국방부의 별도 조사를 따로 전체 수사를 다시 해야 된다. 사이버사령부. 국군 기무사의 사이버사령부. 사이버사령부가 아니죠. 사이버 댓글. 네. 이건 별개의 일입니다. 사이버사령부는 사이버사령부고 기무사도 사이버사령부처럼 댓글 달았다. 했다라는 거죠. 예, 예. 예. 그 수사가 방해됐다라는 거예요. 압수수색을 방해됐는데 그래서 감청 의혹이 나왔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결론된 거죠. 예, 하지만 국방부에서 조사한 바로도요. 감청은 3건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직적이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잘 알겠고요. 가상화폐까지만 하고 끝내죠. 예. 네, 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를 폐쇄하는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격이 일제히 급락했는데요. 혼선이 커지자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법무부 방침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부처 간 조율을 거쳐 결정할 것이다 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잠깐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브리핑 시간이 짧아서 개념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뭐 이 블록체인이나 기술이나 플랫폼으로서 가능성 저는 모두 크게 인정합니다. 그거 반드시 장려해야 한다고. 그런데 현재 이 규제는 저는 강력히 찬성합니다. 예, 거래하시는 분들은 뭐 당황스럽겠지만 왜냐하면 현재는 이런 뭐 가능성 혹은 가치에 대한 투자가 아니거든요. 이건 다른 사람들이 큰 돈 버는데 나만 멍청하게 못 버는 거 아닌가? 뭐 나만 뒤처지면
바보야, 등신이야, 이런 조바심, 혹은 누구는 몇십 억 벌었다는데 하는 어떤 박탈감, 한 번에 1억 천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행심, 이게 주도하는 판이에요. 이건 투기판입니다, 현재는. 예. 여기다 갑자기, 기술, 뭐, 4차 산업 얘기하는 건 저는 한가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폭탄처럼 터질 것이다. 굉장한 위험 부담을 안고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에 개입해야 하는 거라고 봅니다. 특단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그런 후에 엄정하게 룰을 다시 정해야 한다. 현재 기준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데 저는 한 표 던지면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스 실소유주 규명을 위해서는 공정위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무위 소속의 도로민주당 전해철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출연하기로 하셨다가 독감 때문에 못 나오신다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열감기 때문에 스튜디오로 못 가고요. 아니, 멀쩡하신 것 같은데. 아이, 죄송합니다. 그래. 김원희 씨도 감기 조심하십시오. 예, 예. 목소리는 매우 멀쩡하신 것 같은데. 예, 예. 예. 엄살 아니에요? 자, 예, 예. 자, 이 정무의 소속이신데. 그렇습니다. 다스 관련해서는 이 공정위가 나서야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냐? 네. 다스가 어떤 위법 행위를 했냐는 거에 대해서 현재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네. 아니 이제 그와 별개로 다스를 그 회사를 승계하려고 하고 네네. 그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라는 이제 상당한 정황이 있어서 상당한 정황이요. 공정거래 예 그렇다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런 부분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시영, 예. 지금 말씀을 그러니까 이시영 씨에게 회사를 승계하는 과정에, 부당한 거래가 있다는 것이 포착이 됐고, 그건 예. 공정위가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일단, 금강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2013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천안 일가가 주인으로 이렇게 만든 회사인데요. 이건 네. 다스하고는 특수관계죠. 이가 예. 있어서. 금강, 예. 근데, 예. 그래서 금강이라는 회사 예. 금강. 이름이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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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한 1000억까지 올라갔던 회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거를 이제 일단 몰아주기를 해가지고 4배 성장을 하죠. 네네. 그리고 나서 2015년에는 다시 SM이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여기에 예. 이제 이시영 씨가 아들이죠. 75% 또 김진 내재죠. 네. 25% 지분을 가지고 있는 SM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이번에는 금강에 몰아주던 것을 SM으로 다 일감을 몰아줍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 이제 이게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SM이라는 회사가 다온이라는 회사를 그러니까 SM이 약 40배 정도 큰 회사인데 그렇죠. 이 회사를 100만 원 헐값에 인수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DMI라 해서 약 200억 원의 매출을 하고 있는 회사 역시 예. 헐값으로 인수를 하는데 그렇죠. 이 두 가지 사안을 보면 첫 번째 경우에는 부당 지원 행위로 할 수 있고요. 공정거래법 23조에 해당할 수 있고 예. 뒷부분에 대해서도 강제로 거래 또는 설비를 매각하게 하는 행위는 예. 역시 공정거래법 23조 아하. 위반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공정위에서 나서서 과연 이 기업들의 위법행위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 회계자료라든지 이런 걸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위법성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대기업이 흔히 그 쓰는 수법들 아닙니까? 이런 게?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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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현대나 혹은 뭐 다 SK나 다 과거에 이런 사례들이 적발된 경우가 있는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글로비스 같은 경우가 예. 대표적인데요. 그게 이제 과징금을 받았죠. 그러니까 예. 글로비스를 설립해서 현대 물량을 몰아주기 하는 경우, 이러면 이제 당연히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대상이 돼서, 그러니까 그냥 SM 기업 가치를, 이렇게 키우는 거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네. 계열회사나 특수관계인 회사가 유리한 조건에 거래하게 여러 가지를 만든다면, 그것은 이제 부당 지원행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승계 작업까지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네. 판단을. 그 과정 자체가 승계가 목적인 거죠, 사실은. 그렇게 제가 확신을, 확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렇게 의심된다. 네.
대체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승계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 부분 그럴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금강 같은 경우에는 이거 혹시 위장 계열사 아닐까? 예. 예, 그런 의혹도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요 사안은 공정위가 나서면 사실은 실체를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이미 과거 재벌들에 대해서 징계를 했던 정확한 기준들이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징계를 하라 과징금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위법 행위를 네. 회계 자료 등을 확인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 네. 예. 제가 다 알던 얘기인데.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직접 공정위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신 건 처음이신데 사실은 그러니까, 예. 이 질문으로 인터뷰 섭외를 한 것은 믿기고요. 예. 양정철 비서관이 예. 양정철 비서관이 귀국한다고 하는데 공직을 안 맡는다고 해요. 지난 시기에 예. 여쭤봅니다만 예. 앞으로도 안 맡을까요?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정부 지난 5월에 정부 초기 이제 구성될 때는 네. 저희들이 내각이나 청와대는 좀 안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이제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이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양재철 전 비서관에 대해서 끝까지 그렇게 어떤 일을 안 할 필요는 없다. 안 할 필요는 없는데 본인 의사는 어때요? 본인 의사는 인터뷰를 안 하니까 현재까지는, 이분이 예. 현재까지는. 공직을 맡을 생각 또는 선출직에 나갈 생각이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양전철 비서관은 그렇게 없다고 이렇게 뒤로 물러서 계시는데 본인은 경기도지사 나간다고. 예, 저는 이제 선출직으로 또 현역 의원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각자 여건과 처지에 맞는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의논해 보셨습니까? 흔히 삼철이라고 예. 거론되는데. 일일이 다 의논하는 거는 뭐 특별하지 않은데요. 말씀을 드렸고 특별한 반대가 없어서 일단 경선 본선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특별한 반대가 없었다는 건 그래 적극적으로 해봐 이런 말도 없었다는 얘기죠. 아니 이게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 예 본인이 정치인이 한다고 하니까 마지못해 그냥 가만히 계신 거 아닙니까 혹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대통령께 부담을 드리는 것은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제 대통령께 현재 이런 상황이고 이런 처지 이런 조건에서 제가 이제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아니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진작에 그 출마 의사를 밝혔고 지지율 면에서도 월등한데 예. 뭐 굳이 이렇게 나서시려고 하십니까? 일단 이제 현재 지지도는 인지도와 같은 그렇게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요. 저는 본격적인 경선과 본선으로 가면. 현재 지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좁혀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더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예. 초반에 인지도 지도가 굉장히 낮았다가 이후에 바뀌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본격적인 경선 국면이 오면 저는 역전도 할 수 있고 또 상당한 부분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정치에서는 뭐든지 가능한데 하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에는 당내에서 일단 그 경선을 통과하셔야 되니까 경우에는 지지율도 앞섰고 지난 대선 경선에서 나와서 인지도 앞서고 그리고 뭐 토론이라든가 실력도 사실은 부족하지 않은 것 같은데 굳이 내가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신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제가 예. 따로 한번 모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숙제에 모셨으면 더 꼰질리게 여쭤봤겠지만 예, 전화로 하니까 예. 그때 말씀드린 제가 1년 반 전에 이제 최고위원 그리고 경기도당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역을 돌아면서 정책도 보고 또 대선 준비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경기도에 제대로 된 정책이 없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지금까지 도전을 했던 분들이 어떤 대권 도전의 발판으로 삼거나 다른 정치적인 활용 때문에 이 1,300만이나 되는 경기도에 제대로 된 정책이 없는 부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실제로 문재인 후보의 경기도 8대 공약을 제가 상하라고 입안했거든요. 그런 걸 위해서라도 필요한 정책을 할 수 있고 또 문재인 정부의 철학 중에 하나가 자치와 분권입니다.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장에서 저희들이 선거 승리를 해야 되는데
약 20여 년 전에 이기고 못 이겼던 경기도지사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과 경선을 해서 검증도 확실하게 하고 또 정책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을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지금 경선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늘. 오늘은 예. 다음 스튜디오에 나오시면 좀 자세히 여쭤보려고. 예, 그러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예, 전화로는 마지막 질문인데, 아니, 그러니까 예. 그건 이재명 시장도 다 할 수 있는데, 예. 제 말은 이재명 시장은 못할 거라고 보시는 특별한 부분이 있다거나 내가 더 잘할 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일단 제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약 3년 8개월 가장 이제 국정의 핵심에서 국정 경험을 했었고요. 이후에, 이제 국회에서도 정말 많은 일들을 하면서 조정과 화합 통합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기도처럼 이렇게 큰 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정부와 중앙정부와 또는 다른 자치단체와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양산하고 일을 못, 정책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그건 좀 적절하지 않다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다스로 미끼를 던져서. 네. 다음에 꼭 기회를 주시면 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다른 얘기까지 여쭤봤는데, 네. 다음에는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공정위가 네. 피감기관이니까 공정위에다가 요청을 네.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과세 다스. 예, 예. 오늘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정위가 좀 나서서 회계 자료 등을 조사하고 위법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정위가 아마 조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전해철 의원이었습니다. 자, 이틀 뒤면 1987년 고문 치사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당신 학생이었죠. 박종철 학생 31주기입니다. 그 현장이 남영동 대공 분실이죠. 예. 그런데 이 대공 분실을 시민들 공간으로 만들자 하는 청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일에 앞장서고 계신 박종철 기념사업회 김학규 사무국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내일 모레인데 그러면 일요일이라 저희가 방송을 할 수 없어서 이틀 먼저 모셨습니다. 네. 관련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최근에 아주 바쁩니다. 그죠. 더군다나 1987이라는 영화가 예상치 못하게, 뭐랄까, 이 1987의 기억을 확 끌어당겼어요. 그죠? 예.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영화도 대단히 완성도 있게 나왔다고 하고. 예. 몰입도가 대단하더라고요. 예. 그 감독님이 훌륭한 분이죠. 예. 예. 장준환 감독. 예, 예, 예. 대단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동안. 빛을 잘 못 보시다가. 예,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번에 빵 터졌습니다. 예, 천재적인 감독. 뭐, 이렇게 예. 평가는 받는다고 하는데. 20년째 천재 소리가 드디어. 진짜. 큰 영화를 만들었는데. 자. 이 남영동 대공 분실이 현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지금은 이제 경찰청 인권센터가 들어서 있는데요. 예. 2005년까지는 여기가 대공 분실이었고요. 2005년 하반기에 이제 홍제동으로 이제 대공 분실 기능을 옮겨갔고요. 지금 이제 경찰청 인권센터가 들어서 있습니다. 아, 여전히 무슨 기념관이나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고 그냥 경찰이 예. 쓰고 있었군요. 계속해서. 예, 경찰이 자신들이 이제는 인권 경찰로 거듭 태어났다. 이런 걸 좀 과시하는 공간으로 이 공간을 좀 사용하고 있죠. 그럼 과거와 같은 모습 그대로 유지되지도 않겠네요, 당연히. 2000년경에 한번 여기를 리모델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509 박종철 열사가 돌아가신 곳만 옛날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네. 다른 곳은 좀 리모델링이 돼서 일정하게 좀 변형이 됐죠. 아, 그래요? 예. 네. 몰랐네요. 그러면은 지금 청와대 청원도 진행하시고 이 사업을 앞장서신 거는 과거와 똑같이 복원을 해서 그렇죠? 시민들이 공간에 가서 그 기억을 되살리고 혹은 그 사건을 잊지 않도록 만들고 1987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뭐 이런 공간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예, 이곳이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분적으로 좀 뭐 이렇게 변형된 것도 있긴 한데 예. 그래도 이런 형태로라도 보존되어 있는 곳은 사실 이곳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곳이 뭐 남산에 중앙정부부 안기부가 있고 예. 그 또 서빙고
그 보안사 대공무실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예. 사실 거의 흔적도 없이 이제 사라진 거고요. 이 민주주의와 인권 탄압의 상징적인 공간 중에서 이 살아남아 있는 곳은 사실은 여기 남영동 대공분실밖에 없어서 이곳은 그대로 지켜야겠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이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배우는 그런 생생한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아직 이 영화를 보진 못했어요. 아껴두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박종철 열사와 동기시잖아요. 예. 동기신데 이 영화가 사건을 다루다 보니 학생 박종철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빠졌다. 물론 영화가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 다룰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박종철 학생으로서 박종철 친구로서 박종철을 아시는 분들은 그 점이 아쉽다라고 하던데. 예, 이게 87년 1월 14일 그 박종철이 이제 죽는 것부터 시작하는 영화다 보니까. 그렇죠. 예. 사실 살아있을 때의 모습이 거의 나오지 않죠. 우리 사회가 이 사건을 어떻게 다뤘나 이게 주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워하죠. 인간 박종철의 모습 이런 걸 볼 수 없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도 만나서 뭐 그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아, 종철이가 어땠는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참 따뜻한 친구였고요. 그리고 눈이 맑은 친구. 그리고 이 친구들, 후배들 잘 챙기는 친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상남자 뭐 이런 스타일이었는데요. 이 영화에서 그런 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절실하게 이 과거를 좀 이렇게 떠올리게 만들어준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눈이 맑으면 상남자입니까? 주변을 좀 잘 챙겼죠. 예. 그렇군요. 저도 눈은 맑은 편인데. 예. 애초에 대공분실로 끌려간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뭐 피의자로 잡혀간 게 아니고요. 사실은 수배 중인 한 선배가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 선배를 찾으려면 박종철을 족치면 나온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첩보를 상대방이 입수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숙집에서 불법 연행을 하게 된 거죠. 아, 이 역사의 아이러니는 그렇게 끝내 불지 않았던 그 선배는 사실은, 보수정당에, 예, 들어가셨고. 근데 이제 종철이가 끝내 불지 않은 거는 뭐 자연인 그 선배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이제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는 전두환 군사정권에 의해서 이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쟁하고 있었는데 그 조직이 붕괴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지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보호받았던 그 선배가 보호할 가치가 없었다고 나중에 역사적으로 판명이 나는 아이러니가 있다는 정말 뭐 그건 별개의 얘기니까요. 예. 처음 그러면 그 친구 박종철의 사망 소식을 언제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다음 날이죠. 1월 15일. 그때 중앙일보 석간에 이제 처음으로 박종철 군문지사 사건과 관련된 보도가 나온 건데요. 저도 이제 그 당시 수배 중이었는데 중앙일보 석간을 사서 이렇게 사회면을 펼쳐봤다가 그 소식을 좀 접했죠. 놀라셨겠어요? 예. 뭐 처음에 충격이 컸고요. 그래서 한동안 움직이지도 못했었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뻔히 아니까 이게 고문에 의한 사망이라는 걸 그러다 보니까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한 분노 이런 게 막 치밀하고 올라왔고요. 근데 그걸로 그친 게 아니라 저도 수배 중이다 보니까 언제 잡힐 수 있다. 잡히면 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고문받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두려움 이런 게 엄습해 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도 했지만 위축도 시켰겠어요. 그죠? 예. 저 같은 경우는 당시 수배 중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좀 그런 한순간 그런 게 있었고요. 근데 세 가지 감정이 이렇게 뭉쳐서 아주 묘한 감정 속에 제가 한동안 휩싸였었죠. 두 가지밖에 말씀 안 하셨는데 한 가지 감정은 뭡니까? 충격 그 자체. 아, 충격. 예.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두고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의원은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밝힌 건 보수 정권이다. 예. 굉장히 창의적인 주장이기도 합니다만. 이전에도 비슷한 이야기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 뭐냐면 안상수 당시 수사검사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 인물도 이제 그쪽에 있었고.
또 그 아까 나왔던 그 선배도 그쪽에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있었죠. 출판 기념회를 그 똑같은 책을 글자 하나 안 바꾸고 이 제목만 바꿔서 이 책을 다시 냈었어요. 안상수 검사가 안검사 일기 뭐 이랬다가 예. 6월 민주항쟁과 박종철이었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속 내용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출판 기념회를 했었는데 그 당시 축사를 한 사람들이 예. 비슷한 이야기를 했대요. 6월 민주항쟁의 주역이 우리다. 우리도 6.29 선언까지 또 발표해서 이렇게 했지 않았느냐. 6월 민주항쟁의 주역이 예. 어떻게 어떤 논리로 자신들이 주역이라는 거죠? 박종철 사건의 진실을 밝힌 안상수가 우리 당에 있고 그 사건의 어떤 시발점이 됐던 그 인물이 선배가 우리 당에 있다. 뭐 이런 황당한 해귀한 논리를 좀 만들었었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 곽상도 이분도 사실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도 검사였고요. 또 얼마 후에는 그 유명한 강기훈 유서 대필 그 예. 조작 사건 예. 그 당시에 수사검사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재는 개편이다. 뭐 이런 말이 떠오르고요. 예. 어떻게 보면 당시에 그 검찰 수사팀이 얼마나 그 진실을 은폐하는 데 앞장섰는지 이런 걸 뻔히 알았을 텐데 그런데도 그렇게 뻔뻔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곽상도 의원은 뭐 영화를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영화에서도 이미 진실을 밝힌 사람들은 이부영, 한재동 예. 뭐 이런 인물들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밑에 깔려있는 우리 국민들의 그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열망 이런 거였는데 엉뚱하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죠. 사실 이런 영화가 이렇게 이런 시점쯤에 나와주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여전히 살아계실 때 친구들 뭐 지금 말씀처럼 예, 예. 이렇게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살아있을 때 이런 영화가 나와준 게 다행인 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상상도 하기 힘든데 이렇게 주장하는데 시간이 충분히 지난 다음에 더 이상 박종철 학생 박종철을 직접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양쪽 주장이 또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그렇게 조작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기득권층이 어떻게 역사를 조작하는가 이런 걸 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저희가. 예. 근데 마침 지금은 그게 터무니없고 도저히 뭐 받아들일 수 없는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 살아있으니까요. 예예예. 예, 예. 코웃음 치는데 저는 이런 시도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영화가 이쯤에 나와준 게 굉장히 다행이다 싶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 지금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공간으로 바꿔달라는 이 사업 있잖아요. 예, 예.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렇게 되려면 누구의 힘이 필요합니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시민들? 저희들이 지금 청와대 지금 국민청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검색창에서 이 국민청원 인권기념관 이렇게 치면은요 바로 그게 나오고요. 거기에 좀 함께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청와대에서 예. 남영동 대공분실을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공간으로 바꿔달라고 청원을 예,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예, 겁니까? 함께 우선 동참을 해 주시고요. 예. 지금 더 적극적으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영화 1987 끝나고 나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캠페인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또 알리고 그래야 하니까. 근데 이건 그냥 단순히 외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거는 뭐 사실은 법을 바꿔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요. 예, 그냥 이 청와대가 결단을 하면 충분히 그렇겠구나. 가능하고 그렇겠군요. 현재 검토를 예, 검토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다. 예. 뭐 전문가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저희들이 사실 이거 처음 계획하고 고민할 때는 예. 뭐 청와대 앞 1인 시위도 해야 하고 1인 시 그리고 하도 관심이 없으니까. 예, 남영동 대공무실 앞에서 진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점거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도 관심이 없어서.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영화 1987 나오면서 저는 이 정도로 국민들이 그동안에 너무 이렇게 낙관만 하고 있었는데. 자, 쏘미더머니 안원구 전 대구 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핵까지는 안 되고, 예, 핵 주변. 거의 핵 가까이 계신. 자, 다스와 관련해서, 항상 주목받고 계신 분입니다, 요즘은. 근데 이제 오늘은 갑자기 현대건설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고, 네, 들고 나오셨어요. 자, 새로운 건입니다, 새로운 건. 새로운, 뭐랄까요, 시각을 우리한테, 던져주는 사안인데, 자, 왜 현대건설에 주목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그 현대건설을
떠올려 보면 네. 그 현대건설이 처음에 형제난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그런 예. 적이 있었죠. 상속. 예. 정주영 그 회장 이제 사후에 누가 과연 알짜들을 먹느냐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현대건설의 의미는 사실 그 정주영 회장이 현대건설을 모태로 해서 예. 그룹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현대건설이 형제들 중에 누가 그 현대건설을 가져가느냐. 이것이 현대건설의 적장자가 적통자가 되는. 그렇죠. 현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현대건설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개동에 있는 그 사옥. 예. 거기 현대건설이 있는 위치인데 예. 그 사옥을 누가 가지느냐. 예. 이것이 현대건설 정주영 회장의 유지를 받들고 적장자가 되는 예. 그 흐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징적인 역할을 했던 회사죠. 예. 근데 그때 현대건설이 이제 매각을 하려고 하는 때였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그런 현대건설이 이제 그 어려워지면서 예. 그 정책금융공사에서 자금이 들어가고 해서 이게 그 공적 기업으로 이제 바뀌었었는데 네. 그걸 이제 민간으로 돌려줘야 되는 시점이 2011년도, 10년도였죠. 이게 좀 오래된 사안이라 잠시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 현대건설은 현대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모태가 되는 회사였는데 어려움에 처했다가 네. 다시 이제 매각을 하는 그래서 현대 그룹 계열사 중에 누가 현대건설을 가져가느냐 예. 이게 이제 한참 화제가 됐던 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화제가 됐던 시점이고 그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던 시절이고 요 얘기 앞서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그 현대건설 개동사옥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특혜를 줘서 예. 개동사옥이 아니고 저 현대자동차. 아, 그 자동차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특혜를 줘서 네. 그 다스의 매출이 그때 급등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다. 예. 예. 그러니까 현대 특혜 서울시장으로서 그 사무실을 열도록 만들어 주고 불가능했던 사안이었는데 그리고 그 특혜를 받아서 다스가 매출이 급등했던 거 아니었나 이런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어서 이번엔 대통령이 된 이후에 현대 건설 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이제 다스의 매출이 급증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급증합니까? 그 당시에 이제, 다스 현 대통령 퇴임 이후와 퇴임 전에 그 급증 비율을 보니까 우선 매출이 다스가 현 대통령 재임 시절에 18%씩 이렇게 늘어났고요. 매년. 예. 네, 엄청 성장했고. 그리고 나온 다, 퇴임을 한 다음부터는 이제 7% 정도로 이제 확 떨어졌고. 떨어지죠. 네. 대통령 재임 시절에 어쨌든 그 이전 혹은 그 이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성장했다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했는 했을 때는 뭐가 있지 않겠냐라는 네.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런 의구심을 갖고 이제 사안을 바라보다가 현대건설 매각 과정이 눈에 들어오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현대건설 자체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기서 사장과 회장까지 그쵸. 지내고 나왔는 그런 기업이고 그 분명히 관심이 있을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죠. 예. 그런데.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니까 그 당시에 이미 그 현대건설이 매각 시장에 나와 가지고 예. 현대그룹하고 그러니까 예. 현정은 씨 쪽의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 그룹이 예. 서로 그것을 어떻게 자기들이 인수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던 시점이었는데 현대가 지금 다 같은 현대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두 예. 개가 나눠져 있죠. 그렇죠. 자동차 그룹과 현대 그룹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 현대 그룹은 정몽헌 씨 돌아가신 네. 분의 그 쪽이고 네. 이쪽은 정몽구 씨라고 현대차 그룹 쪽이죠. 네. 그분들이 이제 서로 옛날에 형제의 난이 그때 붙었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현대건설이 매물로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2010년도에 매물로 나왔는데. 그룹이 가져가느냐 자동차가 가져가느냐. 그 상황이 상당히 매우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당시에 2010년도에 그게 나왔을 때 현대그룹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먼저 선정이 됐었어요. 네. 그 5조 5천억이라는 돈을 네. 주고 사겠다라는 때였고 현대자동차는 5조 1천억을 제시를 해가지고 네. 현대그룹이 먼저 그.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는데 네. 그때부터가 이제 이상합니다. 요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그 이전에 현대건설이 어려워져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공적 자금을 2조 9천억을 투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공기업 비슷한 위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다시 이제 그 사기업이 밀입해 가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현대건설이 그러니 그때는 현대가 주인이 아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누가 가져가느냐가 그 당시에 이제 적통의 그 의미를 네. 부여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회사를 가져가는 의미가 아니었고. 그 이상이었다. 예. 그런데. 그리고 예. 현대그룹 입장에서는 예. 그 현정은 씨 쪽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거기 안에 현대건설 안에 8.3%라는 현대상선의 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 현대그룹은 현대상선이 주기업이었기 때문에 네. 그 집의 경영권 문제가 걸려있는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든 그 자기들이 그 기업을 사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죠. 네. 그래서 5조 5천억이라는 그 거금을 이제 투자를 해서 사게 되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사려고 하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으니까요. 예, 사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는데 이 부분을 그 당시에 친이의 쪽이라고 볼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네. 이 상황을 현대 뒤집습니까? 상황을 뒤집습니다. 현대그룹이 이걸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 자금 원천이 해외에서 돈이 들어온다는데 그걸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국정조사를. 그런 이야기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그때부터 포문을 엽니다. 국회에서. 아, 그러니까 현대그룹이 현대 건설의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는데 갑자기 친이계 의원들 몇몇이 나서고 국정조사 운운하면서 자금 출처를 조사해야 된다느니 예.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그렇습니다. 그때 아하. 물론 그 빌미를 준 것은 그 당시 현대증권노조에서 예. 현대그룹이 그렇게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거를 사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 처음에는 노조의 이제 정당한 질문 제기였는데 예. 그다음부터는 국회에서 그때 정무위였겠네 그러면요. 네. 그렇습니다. 정무위 쪽 소속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네. 이 자금 원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문제를 삼았죠. 어허.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보면 그때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친이계 쪽이었어요. 지금도 국회의원님 분들도 있고. 아하, 그때는 안 보였는데 이제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보이네요. 다 보이죠. 예. 네. 그리고 그러면 정책 금융공사가 최대 주주였기 때문에 정책금융공사도 중요했지 않습니까 입장이. 그렇죠. 정책금융공사의 입장이 또 이상합니다. 그 당시에. 이상합니까? 처음에는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해놓고 네. 현대그룹에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같이 동조를 합니다. 예. 그럼 지정을 하지 말든지 처음부터.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그때부터 입장이 바뀌기 시작하고 예. 현대그룹에서 제일 문제를 삼는 그 8.3%의 현대 상선 지분을 예. 현대차가 가져가더라도 예. 이 경영권 행사에는 손을 떼겠다라는 그 중간 중재 역할을 자기가 하겠다고 자임을 합니다. 아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어허. 그리고 또 검찰의 태도도 또 이상합니다. 그 당시에. 검찰의 태도. 노조가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언제부터 검찰이 노조 이야기를 그렇게 잘 들었는지 모르죠. 네. 그 노조 이야기를 가지고 검찰이 오히려 현정은 쪽을 수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아, 그렇군요. 이 전방위적으로 금감원하고 그 정책금융공사, 검찰, 국회. 전방위적으로 동원이 돼서 그 당시에 현대. 그럼 우선협상 대상에서 해지가 됩니까? 그래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폐기하고. 폐기하고. 해지를 하고 다시 현대차와. MOU 같은 것도 체결했을 거 아니에요? 그 처음에 이제 계약을 했으니까 그래서 협상 대상자가 이제 돼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네. 그럼 우선 협상 대상자한테 우선권을 주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그리고 돈도 여기서 많이 썼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현대 그룹에서 4,100억 정도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오히려 현대차에다 주거든요. 오히려 낮은 금액으로. 그럼 공적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한 4,000억에 되는 돈을 공적 자금으로 회수도 못 하면서까지 이쪽으로 밀어주는 거죠. 재밌네요. 공적 자금 4,000억을 손해 보면서까지 현대 자동차로 가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현대 그 자동차로 넘어간 다음에 그때가 원정건설이 2009년도에 UAE. 예, UAE 예. 원정건설 지금 요즘 한참 문제가 예. 되고 있는 그 원정건설에 현대차가 시공사로 참여를 합니다. 아, 현대차가 현대건설을 먹고? 예. 예. 이게 먹은 후입니까? 먹기 전입니까?
이제 먹고 뭐. 난 다음이 2009년도에 이 UAE하고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미 그 계약을 체결하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공 계약은 예. 2011년도에 이루어지는데 아. 현대건설로 넘어간 다음에 시공사로 넘어가죠. 아하. 그러면 현대건설은 이미 원전 그를 지을 수 있는 어떤 노하우와 자격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죠. 그 당시 현대건설은 현대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네. 현대건설의 이제 자회사격인데 거기 현대 원전 건설 면허나 이런 것들이 아, 다 면허를 가지고 있죠.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UAE 원전 건설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했겠군요. 그렇습니다. 아하. 뭐 물론 그 명분상으로는 적통의 의미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또 앞으로 원전 건설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현대건설이 필요했기도 했고. 아하. 그리고 나서 실제 인수하죠. 아니 저기 뭡니까? 수주하죠. 예, 수주가 돼 가지고 그 당시에 되는데 그 이 원전 건설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지금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예. 이 당시에 이 원전은 한수원이 원래 원전 소관이죠.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해외에다가 원전을 건설하게 하는 것은 한전이 하게 돼 있었어요. 그 중에 그 업무를 떼가지고. 그 부분만. 네. 네. 그래서 수출, 원전 수출 부분은 한전이 관리하도록 돼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때 한전 사장이 누구냐 하면 현대건설 출신 김중겸 씨라는 분이 한전 사장으로 와 있었던 시절. 아, 연결고리가 착착 맞네요. 예. 그래서 그러면 결국 이제 지금 의문을 그 의혹을 가지고 가신 대목은 이런 거네요. 그러면 결국 현대차가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현대그룹으로부터 현대건설을 뺏는 과정에서는 그 친이계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정책금융공사라든가 혹은 검찰까지 동원돼 가지고 압박을 해서 의혹입니다. 네. 뺏었다는 의혹. 뺏고 그리고 나서 현대 자동차는 현대건설을 품에 안고 UAE 원전을 수주하고 네. 그런데 이제 검찰이라든가 뭐 그 의원들이라든가 공사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청와대가 힘을 뒤에서 쓴 거 아니겠는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가가. 그래서 이제 그 대가 부분을 지금 이제 저희들이 다 쓸어보시는군요. 그 이후로 실제 다스의 매출이 급증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이후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그 매출이 늘어난 게 18%씩 이렇게 늘어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이제 7%로 이제 떨어지죠. 7%로 떨어졌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예사롭지 않다. 예사롭지 않네요. 예사롭지 네. 않네요. 사실, 제가 2011년에 예. 그 자동차 면허 간소화 나왔을 때. 그렇죠. 이거는 7년 전입니다. 이거는 다스 매출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세계 최초로 제가 주장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것은 자동차 면허가 간소화돼서 이득을 볼 사람은 세상에 교통사고도 늘어나죠. 실제로. 늘어났습니다. 네, 늘어나죠. 실제로 이득을 볼 사람 학원도 안 좋아요. 예.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관계자 중에 이득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득을 볼 곳을 굳이 찾자면 자동차 회사. 예. 면허를 쉽게 발급하니까 면허를 발급받으면 차를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차가 많이 팔리면 차 안에 들어간 시트도 많이 팔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다스 매출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수사 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긴 참 어려운 사안이죠. 정책이니까. 정책이죠. 예. 하지만 요 사안은 연결고리가 뭐랄까요. 뇌물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포괄적. 대통령의 뇌물죄. 포괄적 뇌물죄. 만약에 대통령의. 또는 뭐 제3자 뇌물 예. 또는 직접 그 자기 거라면 직접 뇌물 뭐 그렇게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서 네. 결국은 그 포괄적 뇌물죄 재벌과의 네. 주고받는 관계 속에 그때는 소위 이제 재단으로 받았다면 이거는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면 그냥 자기 회사로 받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혜택을. 이 연결고리가 완성되면 전혀 다른. 검찰에서 새로운 하나의 또 일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 수사 대상이네요.
수사대 아주 새로운 수사 대상 영역이 하나 탄생했네요. 네.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매출이 폭증한 건 사실이고. 네. 네. 왜 이런 폭증이 있었는가? 의혹을 살필 때 현대 자동차와의 관계를 봐야 한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그 중에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의심스러운 사건이다. 네. 자, 또 있습니까? 아닙니다. 뭐 이거는 네. 다음 시간에 하죠. 이게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면 아까 그 전해철 의원이 금강, 예. 금강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제 사실 그 역사적인 뿌리가 깊거든요. 금강은. 네. 위장 계열사 의혹을 제가 잠깐 그냥 얘기했는데. 위장 계열사 정도가 아니고 네. 거기에 이제 김재정 씨 처 권영미 씨가 지분을 64% 그 지금 가지고 있죠. 아들이 10% 그래서 네. 전부 합하면 74%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옛날에 그 세강공업이라고 지금 현 한양시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건하고 아주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이건 조금 네, 좀 복잡한 사건입니다. 좀 이야기 재미있으면서 복잡하면서 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음 네. 주에 우리가 여하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금강 혹은 뭐 위장계열사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건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네. 회사를 하나 세워가지고 글로 그 비자금을 빼내거나 네. 그렇죠. 예. 한 게 아닌가 의혹이 되는 대상이 되는 회사가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근데 네. 이 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새로운 그 포인트를 제공하셨어요. 그러니까 현대와 다스와의 관계, 현대 자동차와 다스와의 관계, 그리고 대통령 재임 시절에 현대 자동차 쪽에 특혜를 준 것이 없는가. 그리고 그 특혜가 다스의 매출로 이어지진 않았는가 네. 하는 연결고리를 봐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현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 현대 건설 매각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도 엄청난 큰 사건이었는데 그냥 형제들의 난으로 그냥 그 수준에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거기에 대통령의 이해가 거기에 결부되어 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국회. 예. 네. 그 다음에 검찰, 건강. 아, 이거. 뭐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입니다. 네. 합리적인 지적. 그 위에 누가 있지 않고는 그 사람들이 같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안 보였는데 지금은 다 보이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의혹의 제기였고요. 자, 그건 그렇고 다스 주식. 지난주에 예, 네. 여러 가지 우려. 그러니까, 향후 이 가격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네. 그게 2월 중순이나 말쯤에 나온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샀다가 너무 비싸게 사는 게 아닌가. 그런데 네. 지난주에 제가, 거기 참여하는 분들은 거기에 뭐 이익을 뭐 5% 10% 실현할 목적보다는 그런 분들도 소수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보다는 결국은 이걸 통해서 다스 실소유주 문제를 밝혀내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들을 밝혀내고 그게 더 큰 목적인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고려, 일반적인 주식 매입대의 고려 말고 지금 당장 매입해서 주주로서 이 네.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선제적 그렇습니다. 매입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도 그 여론을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예. 그 이제 그 고민이 사실 계속 지금 깊어졌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산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예. 뭐 사실 자고우면할 필요는 없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보도 내용을 보면 예. 투자 자금을 해소한다든지 아, 다스에 다스에 투자 자금을 해소한다든지 네, 은행들이 압박한다든지 은행들이 아예 지금 거래를 끊고 자금을 전부 다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종편이 특정 보도 단독 보도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는 뉴스를 못 본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정리하면 종편 쪽에서 이제 채널A였던가요? 그 단독으로 나온 건데 네. 시중 은행들이 다스와 거래 은행들이 자금 회수 압박이 있다든가 뭐 대출했던 곳에서 그렇게 다스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예. 식의 보도예요. 보도인데 저는 그 뉴스를 보자마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의부도를 내려고 하나? 예. 저도 사실 이제 그 점에 이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처음엔 그 보도 자체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보도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네. 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다스가 그런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게 보도 안 할 회사가 아닌데 예.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보도를 지금 계속 내느냐. 그럼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다스라는 게 지금 실소유주가 의심되는 그런 그 일가들의 회사로 보지만 예.
그 속에 있는 사실 다스 속에 있는 노동자들이 그 주인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 일하는 분들이. 그 회사의 실주인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아니 실제로 그분들의 뭐 그 일터 이도 하고 자기들의 네. 그 터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 자금 모아 가지고 혹시 우리가 투자 그 사는 그 자금 자체가 너무 많이 또 손실을 보게 해서도 그것도 도리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처음에 잠깐 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이 금융권에서 네. 이 이렇게 그 하는 회사가 이 회사가 돈이 없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라도 지금까지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그 부분들을 그 해 나갈 수 있는 회사인데 왜 회사가 어려워진다는 뉘앙스에 뭐 고위 부도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로 다스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뉘앙스의 보도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금융권에서 압박해서 그런 저는 그런 뉴스를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라고 그러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1차 부도를 냅니다. 예, 그 어음이 돌아가는 걸 막지 않으면 부도가 나는 거죠 무조건. 네. 어음의 액수와 상관없이 못 막으면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어음이 돌아오는데 안 막았어요. 못 막은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멀쩡한 회사를 말이죠. 정권이 보복해서 망가뜨렸다고. 그렇게 지금 뒤로 넘어지려고 지금 페인트 모션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면은 설마 같은 게 없다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기 요런 그 반격을 해야 하는데 제일 좋은 반격이 뭐냐? 정권이 보복을 해서 멀쩡하던 회사가 이제 망하게 생겼다. 그렇습니다. 이거 봐라. 이 멀쩡한 회사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 라고 하는 게 괜찮지 않겠냐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 들어갔을 법 하거든요. 네. 그래서 더더욱 이걸 사야 되겠다. 저는 그 뉴스를, 이 뜬금없는 뉴스는 뭔가 네. 싶어가지고 뜬금없는 뉴스, 이제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 않습니까? 화가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아, 이거 고위부도 들어오는 걸 막지 않아서 고위부도를 낸 다음에 넘어지고 나서 이거 봐라 이거 회사 망하게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망한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빨리 사야 되겠다 거꾸로.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빨리 사시죠. 예, 네, 저희들이 지금 다 준비를 끝내놨습니다. 곧. 네. 곧 타이밍이 옵니다. 예. 네. 네. 그런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처음 최초에는 사실 제가 조금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어요. 네. 이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네. 이 현대차에서도 이거 지금 부담스러워서 네. 거래를 좀 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차에서 이 제조업하는 걸 보면 이게 그 제조업이 만들어지는 기간 산업들은 이게 금방 끊거나 금방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회사를 하나를 만약에 그 회사와 거래를 끊으려 그러면 그만한 다른 회사가 충분히 커왔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이지 차는 만들어야 되는데 시트가 없으면 차가 출고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모두 다 이 코스프레다. 네. 그럼 이 회사가 끊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쪽 이야기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이 다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 다스의 뒷배우와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죠. 회사가 망하고 주식 샀는데 회사가 망하면 어떡할 거냐. 그렇죠. 이런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런 큰 프로젝트 이렇게 여러 사람의 견해가 합쳐지고 거기에 십시일반으로 돈이 모이고 하는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간첩이 들어와요 꼭. 꼭 간첩이 들어옵니다. 네. 정확하게 아시네요. 네. 간첩이 들어와서 그거에 정반대되는 의견들을 자꾸 제시해요. 그럴 거면 아예 돈을 넣지 말든가. 그렇죠. 그 안에 돈을 넣어놓고 사지 말자고 하는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계속 전개하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목소리를 키워가면서. 간첩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 지금 저희들이 참여해 주신 분들 정신은 정말 고귀한 정신이거든요. 네. 촛불 정신의 다름 아니다. 저는 똑같이 촛불에 참여했던 심정으로 여기에 다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런 분들의 힘을 제가 얻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뭐 내가 돈을 안 받아도 좋다.
우리는 물론 돌려드리겠지만 뭐 그 피해 손해를 보면 그걸 가지고 나는 포기할 테니까 전부 다 그 돌락한 사람한테 그걸로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그런 데 더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의견이 분분하죠. 네. 네. 의견이 분분할 텐데 그냥 원래 애초 계획을 세웠던 대로 가시고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법적으로 변호사님과 함께 아주 클리어하게만 하시면 그렇습니다.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좀 액수가 큰 분들한테는 따로 컨펌을 받으시고 그렇죠. 네. 네. 이게 손해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취지가 이러하니 우리는 구매하려고 한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는 주주로 방송을 하시죠. 다스 주주로서 이런 요구 저런 요구를 할 수 지금까지는 주주가 아닌 회사하고 그렇습니다.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구입형을 하면 주주잖아요. 주주로서 주장하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그리고 그 뒤에 그 엑시트 플랜도 저희들이 네. 다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모든 것까지 제가 보기보다는 상당히 주도 면밀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물산 장려운동, 국채보상운동 이후로 처음으로 해보는 대규모 사람들이 참여한 운동이기 때문에 돈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 혹여라도 손실을 좀 볼까 봐 주춤하기보다는 예, 감수하고 네. 애초의 뜻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다만 그 큰 금액을 참여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이나 또는 뭐 네. 여러분들에게 이메일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 컨펌도 받고 뭐 그래서 진행을 빨리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 사실들이 사실 그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예. 저희들이 그 내용을 일일이 이렇게 다 말씀 못 드리는 점은 우리 그 참여하신 분들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 예. 그런 당부 말씀을 세 분 논의를 하고 계시다고 하고 조만간 아마 액션에 들어가실 것 같고 또 한 가지 오늘 얘기했던 것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 미리 알고 계시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다스가 그 매출이 급등했는데 대통령 재임 기간 그건 명백한 사실인데 그 기간 동안 현대 자동차와 그 권력 간의 어떤 주고받는 거래 혹은 결탁을 의심해 봐야 한다. 이런 문제 제기죠. 아마 많은 언론사에서 아마 그 지금 그 착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까지 그런 보도가 없었는데 네. 청장님이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하셨고 이 사안에 대해서도 취재가 필요하고 수사도 필요하다 네. 네, 하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자 아마 조만간 다스 주주로 다시 예, 출연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불친절한 AS. 가상화폐 특집을 해달라고 하는 문자가 오늘 굉장히 많이 왔네요. 네. 네 정부의 초강경 대응, 법무부 주도의 초강경 대응에 대해서 사실은 청와대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서긴 했는데, 정부 대응이 과연 옳은 것인지, 비트코인의 정체는 무엇인지, 잘 모르고 투자에 뛰어드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예, 이런 문자 많이 왔습니다. 저희가 한번 다루겠습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술에 뛰어남 혹은 플랫폼으로서 가능성 제가 이래봬도 또 IT 출신입니다. 네. IT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술과 플랫폼의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예, 그 가치는 충분하지만, 지금 현재 투기판인 건 확실하다. 예, 그래서, 저는 현재 정부 대응 기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제가 특집으로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안원구 청장님 천둥 번개가 그립습니다. 요즘은 너무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예. 천둥번개 칠, 틈이 없어요. 가끔씩 한번 틀어달라는데, 예. 한번 들려드릴게요, 예. 이렇게 딱 말을 하면, 저 제작진이 딱 천둥번개 한번 쳐줘야 되거든요. 멍 하고 있으니까 안 치는 거예요. 예. 저희 책임 PD, 멍청하다고 문자 좀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시드니에서 항상 이 해외에서 보내시는 문자 혹은 카톡 많습니다. 시드니에서 1월 내내 축제를 하기 때문에 하와이 대신에 시드니로 보내주세요. 사장님 이런 문자. 저희한테 보내지 마시고 사장님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앱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예, TBS 앱. 거기 올라온 문자 중에 현재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옛 남영동 대공 분실을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인권기념관으로 바꿔주십시오라는 청원. 청원의 청원 현재 5천 명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19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표준 환교육 선생님 코너. 지각을 해가지고 전화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중이라고 하시는데. 여보세요? 예, 환교육입니다. 지금 어디십니까? 아, 지금 1층에 있습니다. 아니 그럼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끊어질 텐데. 아니 뭐 엘리베이터도 잘 연결이 되더라고요 요즘에. 아 그래요? 예.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예. 전화를 하다가 전화를 하면서 들어오세요 스튜디오 자연스럽게. 오늘 주제는 예. 지난주에 저 사장님하고 뭐 신년회 하자고 아침에 감자탕을 먹다가. 네. 예. 뭐, 대구론사의, 교통방송의 사장님이, 일종의 가짜뉴스에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아, 감자탕에 대해서 TV 사장님 잘못 알고 계시던가요? 네. 예. 그래서 이거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아, 감자탕 유래, 뭐 이런 거요? 예, 예, 그렇죠. 예. 감자탕이라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예, 감자 뼈라는 게 있다라고. 네. 그래서 감자탕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냥 감자가 들어와서 감자탕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사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 감자 뼈가 있어서. 어허. 그래서 그 이야기가 변신 게 한 12년 됐어요. 누군가가 처음 시작했겠죠. 예. 그렇죠. 한 방송사에서 시장에 가서 보니까, 감자뼈라는 게 팔더라. 그래서 그 감자, 우리는 그때까지는 감자가 들어가서 감자탕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감자뼈라는 게 있다라고 방송에서 한번 다뤘어요. 아, 그 방송의 시청은요? 예.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감자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이, 감자탕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것이 쭉 번지고 계속해서 그 방송명, 뭐, 여러 인쇄물에서 그 잘못된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알려졌습니다. 아, 이게 잘못된 거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냥 감자가 들어가서 감자탕이죠. 고구마 감자 할 때 그 감자가 들어가서 그냥 감자탕이 된 건데,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감자 뼈나, 뭐, 감자가 감자라는 이름이 붙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돼지 뼈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주장이 보면, 네. 먼저, 돼지 등뼈에 가운데 있는 그 무엇이, 감자라는 뭐 이런 것이다. 근데 그 등골이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1층이면 벌써 올라오셔야 되는 시간인데요? 아, 이제 보이는데. 지금 들어와요. 네. 그래서 지금 걸어오고 계십니다. 예. 얼른 들어오십시오. 예. 아, 죄송합니다. 이 라디오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 자, 이제 앉으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하신 얘기는 그러니까 감자라는 뼈가 있어서 감자라고 한 방송을 통해 잘 알려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감자가 들어서 감자탕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등뼈의 모양을 보면서 약간 이렇게 둥그름스름한 모양이 있어요. 그게 네. 감자의 모양하고 비슷했으니까 그걸 옛날부터 감자뼈라고 불렀다라고 이제 이런 주장들이 지금 막 떠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아니다. 감자라는 말이
언제 들어왔고 만들어졌고 네. 그 감자가 뭘 의미했던가 하는 것을 조금만 추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해보시면요. 지금 네. 이 감자라는 식물이 네. 우리 땅에 들어온 게 1800년대이거든요. 그 이전에는 감자라는 게 없었어요. 남미 작물이고 그게 유럽을 통해서 이제 한 바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이제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1800년대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감자를 감자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요? 마령서라고 했었죠. 그 말의 그 방울 같이 생긴 그 뭐 어떤 것이다라고 해서 마령서라고 불렀어요. 이 작물은 그렇죠. 마령서라고 불렀다 처음엔. 1800년대에 감자라는 말이 또 등장을 하긴 하는데 고구마를 뜻했어요. 아 고구마를 감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아, 그 아. 김동인의 소설 감자 있죠. 그 모릅니다. 모릅니까? 옛날 국어 교과서에도 실려 있었던 건데. 얼핏 생각도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 감자 1920년대 작품이거든요. 예. 그 감자는 감자가 아니라 고구마예요. 아, 실질면 고구마. 예, 고구마. 옛날에는 고구마를 감자라도 불렀기도 했구나. 그렇죠. 예. 그 만약에 그 예전부터 그런 뼈를 감자뼈라고 불렀다 그러면 예. 그 모양이 예. 그 돼지 뼈의 모양이 고구마 같아야 감자뼈라는 말이 이렇게 붙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고구마를 감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모양이 고구마 같았어야 하는 거다. 그렇죠. 동글동글한 게 아니라. 그렇죠. 길쭉한 모양의 네. 이런 모양이어야 감자비라는 이런 붙일 수가 지적인데요. 있는 거죠. 이 지적은 선생님 말고는 한 적이 없습니까? 없죠. 네. 이걸 그래서 마령서라는 이름은 그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거의 식물명으로 공식 명칭처럼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 고구마를 고구마라 부르고 그러니까 감자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 지금의 감자에다 감자를 붙이기 시작하는 게 1970년대. 아 그래요? 얼마 안 됐어요. 감자를 감자라 부르는 것이 그렇게 오래 그렇게 오래 안 된 겁니까? 그래서 그 감자뼈의 모양이 감자처럼 생겨서 감자뼈라고는 말이 만들어졌다는 이런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군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감자가 언제부터 쓰였는지 생각해 보면 언제부터 그러면 왜 고구마 를 감자라고 하다가 이 작물을 감자라고 별도로 부르기 시작한 거죠? 무슨 계기가 있습니까? 그건 모르시죠. 저게 두 개가 이제 혼란이 생기니까 지금도 네. 지역에서는 맞습니다. 고구마를 감자라고 네. 부르는 데가 많아요. 예, 네. 나이 드신 어른분들 중에 고구마를 감자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맞습니다. 많아요. 네.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그 감자탕에 그 고구마가 아니 감자가 네.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가 하면 이것도 이제 1970년대의 상황이거든요. 그 분단 이전에는 저 네. 개마고원 지역이 감자 주산지였고요. 거기서 네. 이제 대량으로 많이 재배를 했었어요. 그런데 분단되고 난 다음에 감자 주산지가 우리 남쪽에는 없기 때문에 강원도 네. 지역에 이제 감자를 집단으로 재배를 강원도 감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강원도 감자라는 말도 분단 이후에 생긴 말입니다. 그래서 감자를 식량작물로 본격적으로 많이 심는데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1970년대 들어오면 뭐 감자가 폭락 건이 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감자를 많이 먹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들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네. 그때 감자 가격이 워낙 싸니까 네. 그 돼지 등뼈, 그 뼈다귀탕, 따구탕 뭐 이런 말들은 일제강점기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감자탕의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뼈다귀 해장국 뭐 이런 원래는 뼈다귀탕이었는데 그렇죠. 감자값이 폭락하면서 거기다 감자 넣으면서 감자탕으로 바뀐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자가 들어가서 그냥 감자탕인 거죠. 그런데 왜 이 저는 그렇게 심플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그냥 심플한 거예요. 네. 뭐 감자라는 말이 언제 우리한테 들어왔고 그 말이 어떻게 해서 그 고구마와 경합을 부리다가 감자로 정착된다는가 하는 것을 대충만 살펴봐도 그냥 알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이제 저 뉴스 공장 팀의 금요일 날 단골 회식맨이거든요, 이게. 금요일마다 네, 아침에 감자탕을 먹습니다. 지겹도록 네. 이렇게 먹습니다. 지겹도록 먹습니다. 거기서 팀의 사장님이 같이 참석하셨다가 감자탕의 유래를 잘못 아신 것을 보고 그렇죠. 그걸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 이 정도 대언론사의 사장님이 예. 그 정도 집에 사장님 디스네요. 예. 그렇게 노출돼 있는가 사실 많이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로 잡으려고. 그리고 그 이런 그 끝났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많이 흘러요. 이런 것은 전문가한테 여쭤봐야 돼요. 안녕. 다음에는.